범위 삐아지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. 아빠 주 오지 마 주. 네 저희가 이렇게 분양 도구들까지 다 착용을 했고요.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엽서를 만드면 돼요. 그렇습니다. 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유인호 여섯 번째 시작이에요. 자 저는 말이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무래도 양말, 예, 빨간 양말과 떠오르는 이제 트리 같은 거 있죠? 그렇죠. 네. 그거를 여기 준비된 뮤직비디오들로 이렇게 꾸며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, 그리고 양말과 장식품 이런 거 화려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좋아요. 네,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. 네. 아니, 다 확실히 안 그려요. 스티커 위주로 알겠습니다. 데코레이션을 한번 깔끔하게 내려서 뭔가 성의보다는 성의보다는 그냥 분량으로 승부하겠다. 아이템빨이다. 분량으로 승부하겠다. 요새 사실 캐시빨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프리스타일 기대하세요. 내가 일단 프리스타일 끝났어. 그거는 여러분 쓰실 때 다 조용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. 아니 조심하세요. 알아서 조용할게. 너 평소치 말걸음 나온다. 우리 분이 검은색 반짝이 펜 없나? 오 이거야? 아이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어디 전자동과 이런 게 있으면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. 근데 너 이거 좀 뭘로 붙였어? 그니까? 저 사랑해요. 네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엽서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소감 한 번씩 하고 딱 끝냅시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소감 저쪽부터 할 수만 있습니다. 네. 저쪽부터 기억 좀 드릴게요.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가 할게요. 우수 회원이라고 하면은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준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이제 축하해주는 분들에서 이걸 해보아서 정말 뜻깊은 시작이었고 네. 시간이었고요. 네. 난 뭐 크리스마스니까 트리도 그려봤고 뭐 눈도 그려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하트입니다. 하트. 예예. 예. 하트입니다 여러분. 사랑합니다. 비기닝 야! 네 비기닝 여러분들 이번 2016년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저희 비아지가 직접 만든 이 크리스마스 엽서도 함께 받으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는 그런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희 비아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인사드려볼까요? 예 지금까지 우리 비아지 감사합니다.